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구속 이재명 최측근에 흔들리지 마라. 뭘 지키란 건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작년 12월과 올 1월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치소로 찾아가 마음 흔들리지 마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은 또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은 당시 특별면회에 입회한 교도관이 작성한 접견록에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중진입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교도소로 찾아가 만난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일입니다. 더구나 이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며 회유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당신은 대장동과 성남FC 관련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과 진술이 잇따라 나오고 이 대표 소환 조사도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까봐 입단속을 한것 아닌가요? 정 의원과 정진상 씨 측은 재판 잘 준비하라는 격려의 취지였다. 단지 위로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를 만들라, 흔들리지 마라,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을 단순한 격려와 위로로 해석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전 실장 등이 받은 돈이 이 대표 쪽으로 들어가 경선 자금 등으로 쓰였는지,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미 428억 원은 이 대표 쪽 몫이란 진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측에서 나온 흔들리지 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대표 최측근들과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는 그동안 사건 관련자들을 수시로 회유하고 입막음 해왔습니다. 정진상 씨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던져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김용 씨는 유동규 씨에게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사건 조작에 증거인멸, 도주 종용까지 한 것입니다. 유 씨는 실제로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고 병원 입원을 시도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의 불리한 언론 인터뷰를 하자 이재명과 한 배를 탔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회유했습니다. 그래서 남 변호사가 이 대표는 관계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유씨 입막음을 했던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되레 회유 대상이 된 듯합니다. 이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모두 밝혀져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